한 주간의 게임 동향을 살펴보는 G뉴스입니다. 지난 23일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HTC 5의 개발자들을 위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오늘은 그 5라는 VR 기기로 유명한 대만의 HTC사의 담당자들을 모시고 국내 유수의 VR 컨텐츠 개발자들과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로 뭐 보시다시피 HTC 5 개발자 미드업이라는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인공인 5는 가상현실 기기를 애용하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VR 기기 중 하나인데요. 전면에 붙어있는 적외선 센서로 주변 환경을 탐지하고 컨트롤러를 통해 가상현실 속 물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가 보는 VR 시장에서는 모바일 VR과 PC 베이스의 VR 두 가지 분야 중에서 저희가 잘하고 있는 PC 쪽을 찾다 보니까 대만 HTC사의 바이브를 저희가 타깃하게 됐고 국내에 정식으로 유통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HTC 본사의 바이브 부문 총괄 담당 지미펑의 강연을 시작으로 본사 개발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VR 개발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개발자들이 가장 기다리던 순간이 있었으니 바로 새로운 모션 트래킹 센서 바이브 트래커의 리뷰 시간. In order for us to interact freely in the virtual space, right? Our body needs to be tracked. Currently, we can be tracked using our Vive controllers, right? Doing this. But what about your legs? It needs to be tracked somehow to make it more real, right? So that's why we developed other things that can help track your body parts. With that, we usually, you know, the most intuitive way of designing is to make our tracker attached to the accessory. Right? So those are some of the applications that we think the tracker will be useful for. Yeah. 사람의 신체나 물체에 부착하면 그 움직임을 감지해 가상현실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바이브 트래커. 국내에서도 곧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So the tracker should be made available, I think, pretty soon, late April, if everything goes right. The details will be available online, but I think it's in the next month or so. Yeah. 보다 업그레이드된 VR 기기의 출시로 인해 개발자들과 사용자들의 기대감은 무한 상승 중. 이번 행사 역시 무려 5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개발자들의 호기심을 모두 채우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하지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예고한 HTC. Yeah, so for those of you who can make it,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And for those of you who cannot make it because it's your time or location sort of difficulties, you know, rest assured we'll come again pretty soon to continue to interact with the developers to make sure that all developers have what they need to develop the best VR content.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HTC 5 개발자 행사.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익한 행사가 지속되어서 국내 VR 산업의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3월 다섯째 주 G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모든 게임 마니아들을 사로잡은 게임의 메카. 안녕하세요. 게임 플러스 권희슬입니다. 제 옆에는 게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도와주실 두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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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중국 훈산에서의 대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던 월드 사이버 게임즈를 이제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9일이었죠. 스마일 게이트가 그간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던 WCG 상표권을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WCG 이제 부활되는 건데요. WCG는 뭐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4년 동안 세계 최대 규모로 진행된 e스포츠 대회였죠. 어떻게 보면 글로벌 e스포츠 대회의 어떤 효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스마일게이트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e스포츠에 대한 어떤 장기 비전이 WCG의 정통성이나 이런 권위가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범한 WCG 글로벌 게임사 그리고 문화 콘텐츠 관련 기업 그리고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대회에 포함된 e스포츠 종목이라든가 시기, 장소 이런 것들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WCG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이벤트의 하나로 또 활용되기도 했었습니다. 2000년 시범대회인 WCG 챌린지 대회를 시작으로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3 그리고 카운터 스트라이크 등
PC게임 기반의 대회들을 주로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하지만 주최 측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00년대가 이제 PC 시대였다라고 하면 2010년대가 넘어서 모바일 시대가 됐잖아요.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는 와중에서 사실 PC 기반의 대회였던 WCC가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 툴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가치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대회를 중단하게 됐는데요. 네. 사실 WCC 같은 경우는 하나의 대회를 넘어서 그 e스포츠 또 아이콘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e스포츠 팬들이 굉장히 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었었는데요. 어쨌든 스마일게이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 WCC를 e스포츠 대회이자 그리고 또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문화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였던 e스포츠 대회의 부활. 벌써부터 어떤 경기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준비를 통해 전 세계 e스포츠 팬들을 다시 한번 열광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G리포트에서는 출시 소식과 함께 검색 순위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던 게임이죠.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발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바이오쇼크, 레지던트 이블까지 오랜 역사를 지닌 명작들의 재탄생. 수많은 게임들이 리마스터를 통해 다시금 흥행을 이끌어냈는데, 그리고 최근 전세계 게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PC 온라인 대작이 출시 19년 만에 리마스터를 발표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전략 게임의 선도주자 스타크래프트. 출시 19주년 기념 행사의 기자 간담회에서 전 세계 최초로 그 실체가 공개됐다. 블리자드의 마이크 모하임 대표가 직접 방한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는데.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our anniversary celebration for StarCraft.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us today. We wanted to share an announcement with you ahead of time. So let's get right to it and run a video. 19년의 세월을 거슬러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스템이 현대화된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이전 버전인 브루드워를 기반으로 해 AI와 유닛, 패턴 등을 동일하게 적용, 이질감을 최소화한 반면 새로운 버전인 만큼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시도했다.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버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그래픽 향상입니다. 기존 SD급 화면에서 4K UHD 그래픽을 즐길 수 있게 됐고요. 와이드 스크린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클라우드 연동 기능을 제공해 게임을 하면서 나타나는 메모리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픽과 음향 등 모든 플레이 환경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리마스터 버전. 게임 사상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스타크래프트의 명성만큼 공개 직후 국내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는데, LOL과 오버워치를 따라잡을 만큼 큰 성장을 보일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현재도 스타크래프트가 PC방 점유율 순위에서 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기존 팬층이 두텁기 때문에 LOL과 오버워치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됩니다. 올여름 출시를 앞두고 게임업계의 지각 변동까지 예상되는 상황. 하지만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의 특성상 진입 장벽이 높았던 스타크래프트. 과연 이번 리마스터는 신규 유저들을 대거 유입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지는데. 사실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의 경우 아재 게임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그래픽이 고전적이어서 10대, 20대 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마스터 버전에서 그래픽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에 10대, 20대 유저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스타크래프트 하면 누구나 떠올릴 e스포츠 리그. 광안리 10만 관중 등 세계의 기록을 탄생시키며 e스포츠의 시초로 무한한 사랑을 받았던 게임인 만큼 이번 리마스터 버전 역시 e스포츠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과거 스타크래프트의 명품 해설자로 활약했던 김정민, 도화가 바라본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는? 예전 고전 그 스타크래프트 로고가 뜨는데 해상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막 HD로 딱 바뀌는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또 방송에서 16대고 심지어는 4K까지도 지원이 돼서 정말 그 e스포츠 중계를 할 때 여러 가지 도움될 요소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딱 제가 원하는 만큼 나온 것 같아요. I am absolutely the most excited about the spectator mode. I guess I don't know for sure what
all is going to be in the remastered version that's in StarCraft 2. I would imagine it's probably similar, but I guess I don't know for sure. But either way, it'll be nice to have a more robust spectating experience for StarCraft. So I'm really excited to, you know, see what people can do with that. 다양한 변화로 인해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 그렇다면 김정민 도화 해설이 예측하는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 리그 부활의 가능성은? 인터넷에서 열리고 있는 리그의 그런 뷰어수, 프로리그만 봐도 그 정도 수준만 해도 최고의 인기 e스포츠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이미 인기가 있고요. 리마스터가 나오면 인기는 더 많아질 거예요. It seems like Brood War never really went away, and it seems like it's been growing lately, and HD Remastered is just going to kind of accelerate that regrowth. So I'd love to see like the OSL come back for OGN. You know, I used to watch a lot of that, so that'd be awesome. E스포츠의 시작을 함께했던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게임계의 돌풍을 몰고 올 주역으로 떠오른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과연 전설의 게임으로 불리며 수많은 유저들을 잠 못 이루게 한 과거의 명상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리듬 게임 오디션과 슈퍼 댄서, 액션 게임 던전 앤 파이터와 귀치들, 캐주얼 게임 아이 러브 커피와 커피 러버, 턴제 RPG 스톤 에이지와 몽환 석기까지 국내 게임 시장에 만연한 표절 논란. 올해 초 또다시 표절 논란을 야기한 게임이 있었으니 트리 오브 세이비어 표절작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로스트 테일이 그 주인공. 그 엔모사에서 로스트 테일이라는 타이틀로 게임을 출시했는데요. 트리 오브 세이비어의 기본적인 UI,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몬스터, 그리고 맵, 그리고 전투 모션 등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좀 흡사했었습니다.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해본 유저들이 이거는 사실상 트리 오브 세이비어 모바일 버전이 아닌가 할 정도로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됐었고요. 3D 배경에 2D 캐릭터를 조합한 그래픽부터 사용하는 세계 구성이나 캐릭터의 디자인까지 트리 오브 세이비어를 연상시킨 로스트 테일. 원작 게임과의 표절 의혹이 계속되면서 결국 퍼블리셔가 로스트 테일의 국내 서비스 중단을 발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엠모사에서 직접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게임 소스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검사를 진행한 결과 트리 오브 세이비어와 같은 소스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엠모사에서 중국의 개발사에게 표절 논란이 일어났고 우리가 확인한 결과 소스 코드가 일치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으나 중국의 개발사 측에서 우리는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 만약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갖고 일으키면 우리는 회사를 폐업한 다음 다시 서비스하면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엠보사는 결국 더 이상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을 상황에 이르렀고 이후 결국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로스트 테일의 퍼블리셔 대표가 공식 카페에 서비스 중단을 알리는 자필 공지문을 기재하면서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지만 국내에서 자취를 감춘 로스트 테일이 지난 18일 글로벌 서비스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다시 한번 파란을 예고했다. 가디언즈 오브 판타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서비스를 했는데요. 글로벌 출시를 했음에도 한국 서비스는 빠져 있었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판타지 역시 로스트 테일과 거의 유사한 게임이지만 포장지, 한마디로 게임 분위기나 UI만 살짝 바꿔서 다시 서비스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게임을 이름만 바꿔서 서비스하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중국 개발사. 하지만 이들의 표절을 입증하고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는데, 게임에 대한 표절로는 현재 지금 음원 표절이랑 거의 비슷한 형태로 그 법정에 증거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음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일정 구절이나 일정 가사가 똑같아야 표절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스 코드가 완전히 똑같고 일정 프로그램에서 같은 소스가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확인을 해야만 그게 표절로 인정이 되는데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소스 코드가 완전히 일치해야지만 표절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굉장히 표절 시비를 가리는 데 좀 어렵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중국 게임사의 표절 문제. 이제는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 무엇보다 게임사 스스로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각자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의식 제고는 물론 게임업계의 표절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네, 국내 게임의 글로벌 진출이 늘어나면서 표준 논란과 같은 분쟁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경을 넘는 분쟁인 만큼 국회와 정부의 지원 사격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바로 어제 게임플러스 공식평가단이 참여한 이달의 지랭크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3월의 지랭크 시상식에는 여명포 카카오, 클럽 오디션, 파이널 블레이드, 섀도우 버스, 의천도령기 포 카카오, 소울워커 이렇게 6개 게임이 후보에 올랐는데요. 그중 파이널 블레이드가 이달의 게임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파이널 블레이드는 동양화풍의 독창적인 2D 그래픽이 특징인 모바일 RPG인데요. TV 광고 등 대규모 마케팅 활동 없이도 입소문만으로 출시 보름 만에 누적 다운로드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게임 내 각종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들의 과금 스트레스를 낮춰 이용자들 사이에서 착한 게임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번 지랭크 시상식에서 파이널 블레이드는 평균 점수 83.33점으로 화제성, 대중성 항목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또 서울시 주최로 미래 게임 업계 주인공들에게 수여되는 상이죠. 지랭크 챌린지 서울상 역시 진행이 됐는데요. 지랭크 챌린지 서울상에는 럭키 스트라이크, 미치린의 코팝, 드루와 던전, 스텔라 폭스, 빅헌터 이렇게 5개 작품이 후보에 올랐는데요. 그중 드루와 던전이 3월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예, 드루와 던전은 방치형 RPG의 쉽고 빠른 성장과 핵앤슬래시의 호쾌한 타격감이 조화를 이룬 2D 그래픽 게임인데요. 특히 보안 스테이지와 영웅의 육성 방향에 따라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지는 게임 방식이 유저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시즌1에 이어 시즌2까지 흥행에 성공하며 누적 다운로드 30만 건 이상, 누적 매출 17억을 기록하는 등 중소 개발사로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드루와 던전은 평균 점수 80.67점으로 개발력에서 전문평가단 평가 1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드루와 던전 같은 경우는 꽤 지난해 유명했던 게임이었고 또 이름 자체가도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네. 드루와 막 이런 그런 맞습니다. 개념인데 드디어 이제 이번에 상을 받게 돼서 굉장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이널 블레이드와 드루와 던전의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수상의 영광을 차지한 드루와 던전의 매력을 오늘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 잠시 후 2부 GP풀에서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G랭크에서 3월 5째 주 게임 순위를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통해 게임계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 G랭크. 안녕하세요. 승분남 이현수입니다. 자, 근데 제 옆에는 늘 나와 계시던 그분이 아니고 새로운 분의 얼굴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민영 언니 친동생 김현지입니다. 오늘 저희 언니가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제가 1일 순정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새로운 얼굴이 나온 건 좋은데 부상이라고요? 네. 무슨 부상을 당하신 거예요? 저희 언니가 운동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운동을 한번 했는데 허벅지가 완전히 파열이 돼가지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을 수만은 없는 얘기인데 네. 민영 씨 빨리 쾌차하시기를 빌고요. 이번 기회에 현지 씨가 민영 씨 자리를 딱 뺏어버리는 건 또 어떨까요? 아픈 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네. 이 MC 자리를 꼭 쾌차서 윗자리 하나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야망을 발표하는 정말 사이가 그렇죠. 좋지 않은 자매. 말뚝을 받겠습니다. 네, 말뚝을 받겠다는 사이가 좋지 않은 자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3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이면 만우절이라는 얘기인데요. 아, 만우절 하니까 생각나는 네. 건데 PM님은 혹시 기억에 남는 만우절 이벤트가 있으신가요? 이 구글맵이라고 세계적으로 이용하는 이 지도 서비스에서 만우절 이벤트로 구글 맵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포켓몬을 잡아볼 수 있는 이런 것을 도입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게임으로 등장을 했죠. 포켓몬 고라는 만우절 이벤트에서 끝나지 않고 현실 세계까지 많은 재미를 줬던 이 이벤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주 G랭크 속 거짓말처럼 순위가 변동된 게임이 있을지 3월 5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온라인 게임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입니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과 한게임 로우 바둑이 아이온의 순위가 한 단계씩 상승한 가운데 리니지2와 스타크래프트2, 워크래프트3의 순위가 한 단계씩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스타크래프트 피파 온라인3의 순위가 한 단계씩 상승한 가운데 던전앤파이터, 서든어택, 리그 오브 레전드의 순위가 한 단계씩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3월 5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 1위는 오버워치입니다.
오버워치가 무려 8주 만에 1위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블리자드는 배틀넷 계정 정책, 핵 프로그램 근절 등 블리자드의 깨끗한 게임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트롤러 근절에 나섰다고 하죠? 이번에는 게임 안쪽에서 정말 게임 플레이를 방해하는 트롤러, 그러니까 게임 신고 시스템을 강화를 했습니다. 고의적 아군 방해, 그리고 게임 불참 항목을 따로따로 나누었고 새로운 항목이죠. 네. 팀워크 부족을 또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전에서 비협조적인 게임 진행 유저를 신고할 수가 있게 됐고 기존 항목이 분리되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유저들에게 희소식이 하나 더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새로운 캐릭터가 하나 더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버워치가 8주 만에 1위를 탈환하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신캐릭터 오리사의 추가가 그 주요한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리사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짧은 시간 동안 수비 능력을 강화시켜 데미지를 감소시키고 저지 불가 상태로 만드는 방어 강화 능력, 그리고 투사체를 차단하고 아군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보호방벽 등의 기술을 사용하는 수비 캐릭터의 정말 완전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유저들이 오리사를 선택해서 플레이하면 정말 팀의 승패 판도에 강력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캐릭터죠. 오버워치는 아직까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아직 신생의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워치의 캐릭터 추가라는 것은 여타 게임들, 순위 고착화되어 있는 기타 게임들이 어떤 캐릭터를 추가한다,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특별하게 새롭게 출시된 게임을 소개해볼까요? 네네. 아주 오랜만에 온라인 신작이 등장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뮤라는 게임 알고 계세요? 우리 G랭크 모바일 인기 순위에도 뮤 오리진이 있는데 같은 네. 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뮤 오리진은 뮤의 외전격에 해당하는 모바일 게임이고 뮤 레전드, 뮤의 정통 후계작이 바로 발매가 됐죠. 뮤 레전드는 뮤 온라인 출시 후 16년 만에 나온 후속작으로 약 6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전작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몬스터를 호쾌하게 해치우는 핵앤슬래시 MMORPG고요. 모바일 게임이 대세를 이루는 지금 온라인 게임이 출시된 것만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죠. 뮤라는 IP 자체가 모바일 게임이었던 뮤 오리진 시절도 그렇고 신규 유저를 마구마구 흡수하는 정도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뮤 레전드 신작에서는 예전에 뮤를 플레이하던 그 추억에 잠겨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플레이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신규 유저들이 이 뮤 레전드를 플레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이제 다가올 것이고 이 유저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플레이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뮤 레전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이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G랭크 온라인 게임 순위 변동도 기대가 되는데 유저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서비스 직후 20분 만에 세 번째 서버 에노사를 추가하며 몰려드는 유저들이 게임을 수월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향후에도 10개 이상의 서버를 준비해서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오픈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뮤 레전드는 일단 PC방 순위에서도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24일 기준 RPG 장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뮤 레전드. 앞으로도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아찔한 순위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1일 순정녀로 함께하는 현지 씨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여러분들은 가족과 함께 즐기는 게임이 있으신가요? 과연 우리 주변 사람들은 어떤 게임을 즐겨 할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연령별 선호하는 모바일 게임 장르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10대들이 선호하는 모바일 게임 장르는 아케이드입니다. 모두의 마블이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이 강세인데요. 게임 진행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0대들은 아케이드, 액션, 어드벤처, 롤플레이 등에서의 플레이 비율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0, 30대가 선호하는 모바일 게임 장르는 롤플레잉입니다. 현재 롤플레잉 장르 국내 1위 게임은 리니지2 레볼루션인데요. 2000년대 출시된 리니지를 기억하는 대다수의 유저들이 지금의 20, 30대이기 때문에 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40, 50대가 선호하는 모바일 게임 장르는 퍼즐입니다. 현재 퍼즐 장르 국내 1위 게임은 프렌즈팝인데요. 퍼즐 장르는 다른 장르의 게임과는 달리 크게 어렵지 않은 조작법 때문에 하나의 게임을 오랫동안 즐기는 40, 50대에게 알맞은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령별 선호하는 모바일 게임 장르를 알아봤는데요.
정말 저희 부모님은 퍼즐 장르를 주로 하시더라고요. 고연령대는 이런 게임들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사고 방식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십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새로운 룰을 복잡하게 학습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세요. 맞아요. 기존에 이제 좀 자신들이 당신들이 살아오신 어떤 인생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확고하게 다져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게임에서도 그대로 좀 가져오게 되는 편이에요. 퍼즐이라든가 이렇게 쉬운 룰로 즐길 수 있는 저희 뭐 화투 게임을 굳이 왜 컴퓨터에서 또 하시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알고 계시는 룰이기 때문에 게임에서도 좀 편안하게 즐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소소한 재미를 주는 모바일 게임. 온 가족이 모두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더 많이 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삼국 블레이드와 세븐 나이츠, 리니지 레드 나이츠의 순위가 상승한 가운데 뮤 오리진, 모드의 마블, 리니지2 레볼루션의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순위 3위는 포켓몬고입니다. 포켓몬고는 국내 출시 10일 만에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고 최단 기간에 모바일 게임 글로벌 매출 약 1조 원을 달성하는 등 모바일 게임 시장의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잠시 점점 하락세를 유지 중입니다. 유저들이 기대를 모았던 PVP 콘텐츠하고 그 포켓몬 거래 이 부분이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이 좀 신망이 컸었고 아무래도 장기 서비스에 대한 이런 계획이 정말 장기적인 계획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정말 반짝 흥행에 그치고 만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되고 있죠. AR 게임은 유저들을 붙잡아둘 콘텐츠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캐릭터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정말 장기 흥행이 힘들다는 걸 이번에 여실히 느끼게 해준 것 같은데 남들이 만드니까 그대로 만든다. 우리도 그 장르에 뛰어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비슷한 장르지만 우리는 이 부분이 확실하게 다르다. 이런 연구와 그리고 또 실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켓몬고를 잇는 한국형 AR 게임들이 곧 출시된다고 하죠? 30일 출시된 캐치몬과 4월 출시를 준비 중에 있는 소울 캐쳐 등이 있는데요. 캐치몬의 특징이라고 그러면은 몬스터들을 카드 게임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드 게임 형태의 콘텐츠를 또 추가시켰다는 부분이 좀 특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소울 캐쳐 같은 경우는 250명의 영웅을 일단 포획을 합니다. 포획한 영웅들을 사용해서 다른 이용자와 전투를 벌이거나 혹은 거대 몬스터 레이드 뭐 이런 좀 특징적인 콘텐츠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 좀 유저들의 플레이가 원숙해지고 뚜껑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차별화된 콘텐츠는 가지고 나가겠다는 이런 시도는 엿보이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3월 다섯째 주 모바일 게임 순위 1위는 클래시 로얄입니다. 이렇게 3월 다섯째 주 모바일 게임 순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2데이 클렌저를 도입한 대규모 업데이트 소식 덕분인지 클래시 로얄이 1위 탈환에 성공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도 클래시 로얄이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을지를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지금까지 순분남 이현수, 순정녀 김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